책임져야 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문책하겠습니다. 북한 목선 소식입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지만 북한 목선이 이른바 노크 기순했다 이런 비판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군에 분명히 경계태세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이 북한 목선 아무리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참 많다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들인지 앞으로 우리 정부가 지금 합동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의문점들에 대해서 반드시 답을 내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웅광 NK지식인연대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우리 김 대표님 지난번에도 이 이야기를 저하고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네. 시간이 흘러갈수록 계속해서 뭔가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가 있다. 그렇죠. 우리 김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이 가장 미스터리입니까? 예, 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두 가지요? 예, 일단 그 많은 것 가운데서요. 청와대가 이제 그 우리 국방부의 공식 이 사건 대한 진상을 발표할 때 청와대 행정관인가 관계장과 참가했거든요. 그래도 이거는 과거의 어떤 전례를 놓고 봤을 때 흔치 않은 일인데 도대체 그때 어떤 합의점이 이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약속대로 어떤 키포인트가 있은 것 같아요. 근데 키포인트대로 이야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 행정관이 직접 들어가서 눈을 마주 보면서 브리핑하고 있는 국방부 대변인 압력을 행사했다라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똑똑한 딱 부러지는 그 이유를 말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계속해서 이게 그 양파 껍질처럼 나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정말 난파된 불쌍한 그리고 어딘가 이 우리가 구조해야 될 그런 배였는데 보면 안에 식량도 있고 그리고 각종 뭐 GPS 무선 통신 장치 뭐 갑자기 쓸어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계속 조사 중이라 하고 또 조사를 또 연장하면서까지도 그 진상을 밝히지 않는 이유가 뭐일까? 이게 정말 궁금해서 아마 국민적 관심이 커가는 것 아니겠느냐. 예. 문성묵 위원장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김웅원 대표가 그 두 가지 이야기 하셨는데 같은 네. 문제의식을 갖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처음 발표된 15일 당일에 저도 이 발표 내용을 들었고 한 기자로부터 전화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 우리 김 대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작은 목선 하나가 떠내려와서 표류하는 가운데 구조가 됐고 그중에 인도주의적인 조치로서 추진하겠다. 다만 아쉬운 거는 그 목선이 삼척 앞바다 인근까지 올 때까지 왜 발견이 안 됐을까? 그런 의구심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 일파만파 사건이 커졌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혹시 이 사건이 당초에는 좀 작게 이렇게 해서 그냥 지나가고 싶은 마음이 혹시 청와대나 또는 우리 당국이 있어서 그렇게 시작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것이 하나하나 의문의 의문이 꼬리를 물면서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사실 예비역 군인의 한 사람으로서 예. 우리 군이 질타, 뭐 그냥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질타를 받는 건 괜찮은데 신뢰성에 흠이 가고 그것이 국민의 마음으로부터 군이 멀어진다고 하는 것은 군 자체의 아픔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가 차원에서도 참 아쉬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문성무 위원장님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뭐
잘못할 수 있죠. 늘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죠. 근데 잘못했을 때 잘못은 인정하고 바로잡겠다라고 하면 신뢰는 계속 유지가 되거나 더 커질 수 있을 텐데 네. 신뢰까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이 목선과 관련한 미스터리, 그 의문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은 맨 처음에 이 북한 선박과 또 북한 사람들을 발견한 주민, 이 주민이 이제 언론과 인터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우리 군 당국의 발표에는 이런 부분이 왜 빠지거나 설명이 충분하지 않지? 이런 생각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SBS 취재진이 직접 전화 통화를 해봤던 그 내용을 최초로 발견한 주민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된 의석은 잘못합니다. 내가 기억하는 두 명이 배에 있었고 두 명이 바깥에 나와 있었어요. 최진성이 조금만 흑하게 앉아있는 그런 뭐라고? 스쳐 지나갔다가 다시 보고 저걸 이상했거든. 완전 북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너무 이상한 게 너가 누가 이상한 게 아니야. 배도 북한이고 사람도 북한 사람인데 경찰도 없고 본인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가 북한 사람들 좀 제가 그때부터는 이제 뭐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그때 와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나왔으니까 중국 사람인 줄 알고 그냥 나왔어요. 한참 돌아오다가 좀 이상해서 제가 다시 가서 물어본 거예요. 어디서 왔냐고 물었죠. 그러더니 이제 북한에서 왔다고 했어요. 예, 이분의 말씀 처음에 어쨌든 자기가 봤는데 이건 뭐 이미 확인된 거죠. 우리 네. 주민이 먼저 발견해서 신고했다라고 하는 네. 건 이미 확인이 됐던 거고. 근데 그런데 이분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생각이 이런 거예요. 어떻게 북한 사람이 와 있는데 군인이나 경찰 한 명도 없지? 예. 당황했을 겁니다. 아마. 그럼요. 예.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경계 태세에 구멍이 뚫렸다는 건 분명히 예. 입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군이 이제 발표할 때 경계 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이틀 후에 장관이 전군 주요 지휘관을 회의를 하고 이제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 그리고 이제 경계 작전 실패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북한 작은 목선이기 때문에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이 바다에서 또 공중에서 해안에서 우리가 작동하는 레이더라든지 감시 시스템이 그의 목선 하나를 하나하나 다 잡아내기 쉽지 않은 건 뭐 우리 국민들도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이 없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국민 이분이 허탈감을 느꼈다고 하시는 이 부분이 지금 사실 우리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 배가 말이죠. 우리 네. 처음에 합동신문조 조사하고 나서 발표한 거 보면 함경북도에서 또 본인들도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네. 함경북도에서 출발했다. 그러면 함경북도에서 출발해서 삼척항까지 직선으로 오더라도 수백 킬로미터고. 700 내지 800. 그리고 아마도 북한의 감시망 피해서 와야 되니까 저 공해까지 나가서 만약에 이렇게 우회해서 돌아서 왔다고 한다면 훨씬 많은 거리를 왔을 텐데. 그러면 그렇죠. 연료도 많이 필요했고. 네. 그런데 저 배를 보면 연료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더라. 이것도 좀 이상하다. 예. 뭐 이런 의문도 제기가 되고 있고 언론에서 보도도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 먼 길을 오자면 연료를 충분히 싣고 왔을 것이다. 그럼 연료는 바닥난 상태이고 그리고 저 배의 수량을 봤을 때 그까지 올 수 있는 양의 연료를 실을 수 있는 그런 배가 아니다. 그런데 기름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말 지금 예. 이렇게 화면에서 보면 사진을 봐도 우리가 흔히 노저는 배처럼 보여요. 큰 배가 아니라 예. 작은 전마선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 뉴스를 또 해명을 듣고 있는 국민들은 배를 조금만이라도 아는 분들은 야 저 말이 틀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계속 표로 돼서 바람에 따라왔으면 어떻게 이까지 오겠습니까? 뭐 배가 대체로 보면 일본으로 가거든요. 떠나서 이제 정말 표를 당했으면 직선으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작년만 해도 배가요. 일본의 287석, 7석 배가 척이 일본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동해 쪽 그 앞바다에서 만약에 표류한다고 한다면 예. 우리 남쪽으로 내려오기보다는 오히려 일본 쪽으로 갈 가능성이 더 크다. 더 예. 정말 많죠. 그리고 대아태어장 정도가 아마 가장 많이 선호하는 북한 어장인데 거기서 오징어 잡는다 하더라도 일본으로 다 갑니다. 근데 이건 지금 보면 직선으로 왔든지 모르겠는데 아주 그 자기 침노가 분명히 했고 이 삼척항에 들어올 때까지도 모든 기관들이 엔진들이 정확히 작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저 의문점을 났죠. 근데 정말
정말 저는 이게 우리 당국이 알면서도 이야기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탈북자들 커뮤니티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저 배가 어디 소속이냐. 저 앞에 배 예. 앞에 뭐 지읒, 세 네. 숫자 써 있는 건 저건 뭡니까? 저기 바로 배가 이게 그 어느 부처의 군대 거냐 예. 또 군대에서도 국토부 거냐 아니면 또 다른 부서리 그걸 알려주는데 저 배를 잘 알고 있는 북한 어부는 저거는 군 소속의 배다. 그러니까 군 목적을 위해서 뭐 전투함선일 수 있고 후방물자를 공급할 수 있고 이런 배인데 그렇다면 군 속의 배가 우리 대한민국에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와가지고 우리 국민들 앞에 턱 나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분명합니까? 북한에서 예. 오신 분들 커뮤니티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정확히 있다. 예, 정확히 군이 아직 확인된 건 아닌 거죠 공식적으로. 예. 그걸 말한다면 예. 만약 군 속의 배가 내려왔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다른 겁니다. 이건 우리 국민들. 그런데 지금 직접... 우리는 일단 발표는 다 민간이라고 한 거 아닙니까? 민간이죠. 예. 군 속의 배입니다. 저거요. 저 배 앞에 있는 즈. 예. 그다음에 그 뒤에 승가 저 배만 남보 보고도 알고 있거든요. 아. 이걸 좀 정확히 이야기하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저 배가 정확하게 지금 군 관련된 배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그렇죠. 커뮤니티에서 주고받고 해보고, 있는 이야기다. 예. 이 부분도 반드시 저 확인을 해서 발표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이 배가 고기를 잡으러 나왔다가 표류를 했고 물론 나중에 또 우리 군 당국은 설명을 바꾸긴 했습니다만 네. 그러다가 우리 쪽으로 와서 뒤늦게 고쳐서 삼척항까지 왔다 이건데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고기잡이 활동을 했느냐 어로 활동을 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네.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관련 기사를 아직은 뭐 공식적인 종합 발표가 안 나왔고 지금 조사 중에 있으니까 조사 결과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거리가 의문점이고 그다음에 지금 만약에 고기를 잡았다면 그 어망이 있고 또 고기를 보관했던 어창이 있는데 깨끗하다는 거거든요. 건물도 깨끗하고 창도 깨끗하고. 그렇다면 과연 고기잡이를 한 것이냐.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중간에 고기를 잡아서 오징어를 팔아서 그걸 가지고 필요한 물건을 사고 기름을 채우고 그렇게 해서 왔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분들이 분명히 확인이 돼야 될 겁니다. 방금 저 배가 군부의 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군용선이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보통 이 군이 특히 바다 같은 경우는 관할권을 군이 가지고 있고 군이 부업으로 그 배를 이 소유하면서 일반 민간인들에게 그 사용권을 주고 관련된 이제 그걸 받는 걸로 저는 네. 알고 있는데 그런 목적인지 지금 현재 우리 판단은 대공용이 점이 없기 때문에 빨리 보내주고 통일부에서는 뭐 배기를 폐기했다는 그런 보도까지 물론 잘못된 걸 확인됐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것이 정말 북한의 불순한 의도로 넘어온 것인지 아닌지 여부가 명명백백하게 확인이 돼야 되고 또 혹시 그렇다면 우리의 대비에 큰 구멍이 뚫린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확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진을 봐도 맨 앞에 있는 사람은 인민복을 입고 있고 아주 꼿꼿한 자세로 서 있고 말이죠. 네. 우리나라 어선 같은 경우는 선장님들도 다 똑같이 작업복을 입고 그러는데 저 사진 보면 저분이 우리 주민 만날 거에 대비해서 우리 군 경찰 만날 거에 대비해서 일부러 옷을 갈아입었을 것 같지는 않고 말이죠. 그럼요. 예. 어쨌든 그래서 과연 어로 활동을 했느냐라고 하는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건데 국정원이 우리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했던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은 분명히 어로 활동을 했던 흔적을 우리가 확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북한의 그 항에서 출발해가지고 자기들이 조업을 했던 날, 시간 이런 것들이 보니까 현재 선박에서 적출해가지고 국과수에 그 분석을 의뢰한 GPS에 일부 흔적이 남아있는데 그 남아있는 흔적은 그 어로 활동을 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어로 활동을 했던 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옷이나 그다음 이분들 얘기는 몸집, 체격, 어깨 근육의 발달 상태, 그 다음에 이제 평소에 본인이 움직이는 몸 동작,
등등으로 자기들이 이게 전투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식별해내는 자기들 기법이 있고 그런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로 자기들이 이제 분석해 봤을 때 그 상의 전투복, 낡은 전투복을 입고 왔던 그 선원, 고령의 그분은 전투 훈련을 받은 적은 없다고 자기들이 판단했다 이런 보고를 한 거예요. 저 이야기가 좀 이해 안 됩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이은 의원은 뭐 정부에서 들은 것 그대로 이야기했겠죠. 저는 그대로 들은 얘기 그대로 한 건데 두 번째 뭐냐면 이 GPX에 어로 활동을 한 기록이 있다라고 하는데 GPX는 배가 움직임 상태만 이야기해 주는 거지 어로 활동을 했는지 그런 동선만 이야기해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로 활동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이건 너무 우리 상식이 어긋나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북의 출신들이 봤을 때는 딱 보니까 뭐 군대 제대군 아니면 현역군인 같구만요. 100% 말도요. 이 말치도 원래 함경도 뭐에서 온 배라며 함경도 말씨를 써야 됩니다. 근데 그 먼저 많은 이야기를 했던 선장 비슷한 젊은 친구가 군대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군대 용어 쓰고 있고. 군대 용어 쓰고 있다고 보도가 된 거죠. 직접 들으신 건 아니죠. 아, 그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 유튜브를 봤거든요. 그리고 또 뒤에 서 있던 저 나이 지숙한 뭐 기관장이라던가요. 그 사람 전형적인 군인이거든요. 동영상에 나오는 음성을 들으셨다는 얘기죠. 들었죠. 그리고 군력이 발달한 상태도 북한 제대군인이나 현역군들이 저렇게 챙겨먹었지 더 뭐 이게 우리 대한민국 군인처럼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의문점을 처음에 이 사람들을 선박을 발견한 주민도 똑같이 가졌다는 거예요. 건물 그 건물은 그 원바닥에 담는 건물이 아니거든요. 그냥 바닷가 사람이라서 아는데 그 건물을 갖고 뭐 연예인 나오고 그 바다에 가 고기 잡는다는 그런 건 아니죠. 예, 주민은 이렇게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정원은 뭐 조사까지 하고 배도 조사했으니까 더 정확한 조사 결과를 내놓았을 것으로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이런 주민이 갖는 의문점도 반드시 해결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뭐 배 안에 식량도 너무 많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하나 이모가 서울에 와 계시니까 전화 통화를 좀 한번 해보고 싶다. 전화 좀 빌려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지금 북한으로 돌아갔는지 지금 4명 중에 2명은 돌아가고 2명은 남았다는 건데 돌아갔는지 아니면 남아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아직 우리는 몰라요. 예, 뭐 일단 보도된 거로는 30대 선장하고 20대 그 말쑥한 옷을 입은 사람은 남아있고 40대 기관장, 아, 50대 기관장, 40대 선원은 돌아간 걸로 현재는 나와있는데 반대의 뉴스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게 확인이 안 된 거예요. 규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사실이 혹시 처음에 이 사실이 지금 남북관계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걸 염두에 두고 좀 가급적이면 로우키로 이렇게 좀 접근하려고 했던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그런 것이 결국 꼬이는 결과가 됐다면 이거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 부분도 아마 함께 밝혀줘야 되리라. 알겠습니다. 이 부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그냥 이 사람들은 신선인 같습니다. 그 오는 동안에 밥을 식량은 있는데 화식도가 전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밥도 한번 걷더기까지 옵니까? 예, 그런 부분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 알겠습니다. 이런 모든 궁금증, 의문점들을 정부가 좀 열심히 조사하고 있으니까 국민들 앞에 좀 속 시원하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SBS 8시 뉴스에서도 나갔습니다. 헝가리에서 아주 유명한 오케스트라단이 왔는데 처음에 갑자기 우리 청중들을 향해서 지휘자가 지병을 들지 않고 마이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있었던 단위무강 유람선 침몰 사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픔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작은 위로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하면서 이분들이 연주하고 직접 부른 노래가 우리의 가곡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기다려도 임 오지 않고. 아직도 실종되신 분 세 분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얼마 전에 시신이 수습됐는데 현재 신원 확인 작업 중입니다. 이분들도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share their feelings and we share their sadness. We would like to offer them a little comfort.